줄줄이 문을 닫은 점포들. 한창 손님이 붐벼야 할 낮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 22일 부평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전통시장들이 임시 휴장에 들어간 겁니다. 48시간을 영업을 중단하자. 뭐 오늘 하루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방역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부평구 확진자는 60대 여성으로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대구에서 신천지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부평구 오피스텔로 귀가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부평역과 부평전통시장,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점 등을 오갔습니다. 인천시는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긴급 방역을 진행한 상황. 하지만 주민들은 확진자가 주변을 다녀갔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전혀 아주 거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데는 얼씬도 안 하려고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좀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꺼리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밀접 접촉자 모두를 2주간 자가 격리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